13일 시청 A홀에서 제73주년 상위군경회 창립 기념식이 열렸습니다. 행사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, 김용환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경기도 지부장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식은 내빈들의 축사와 기념사, 국가유공자 표창, 기념 영상 상영 등이 이어졌습니다. 이 시장은 축사에서 중앙정부와 함께 용인특례시도 보훈복지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한편 대한민국 상위군경회는 상위군경회원의 재활과 복지 증진, 국가 방위와 안보태세 확립을 위한 국가보훈단체입니다.